사랑의 파르티잔 지연이 박희주 6. 삭풍 삭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옷 갈아입고 계세요. 내가 모든 거 입고 잘 주무시라고 주사 놓아드릴 테니까요. 알았죠, 유연숙님? 간호사에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소변 좀 볼 수 있게 풀어달라고. 선잠 비서 됐던 잠도 이미 멀리 멀리 달아나 버렸다. 오줌보다는 대변이 더 급해졌다. 배가 부글거리며 뒤틀리는 기분으로 아팠다. 그때 철버덕하며 부딪히는 소리와 동시에 뭐가 깨지는 소리가 옆방에서 요란하게 들렸다. 무슨 일인가? 간호사와 보호사가 쏜살같이 유연숙의 방으로 뛰어갔다. 유연숙님, 유연숙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빨리 의사 선생님께 연락하세요. 머리가 많이 찢어졌어요. 우선 침대로 옮겨요. 보호사는 정작 자해할 사람은 놔두고 나를 자해의 위험이 있다며 묻겠다. 내가 왜 나를 해야겠는가? 얌전해져서 안심했더니 변기에 머리를 박을 게 뭐야? 바로 묶어버렸어야 했는데. 유연숙님, 정신 좀 차리세요. 간호사가 애타게 불려도 유연숙의 말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배는 더 아파오고 대변을 참는다는 게 불가능해졌다. 여보세요, 여기 좀 와봐요. 그러자 보호사 한 명의 얼굴을 비쳤다. 왜 그래요? 퉁명스럽게 짝이 없는 말투. 대변이 급해요. 제발 이것 좀 풀어주세요. 에이쌰, 그냥 싸버려. 그는 야속하게도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리고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보호실 임무가 뭐예요? 환자를 잘 감시하라니까 이게 뭐냔 말이요. 보호실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어서 준비해요. 꿰매야겠어요. 의사 선생님, 저 좀 보세요. 나는 소리를 꽤 질렀다. 그러자 그 보호사가 나타났다. 입을 묶어버리기 전에 조용해요. 저 개같은 인간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눈물이 다 솟구쳤다. 식은땀이 흐르고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그런데 그 수모보다도 더한 지옥이 쏟아지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아무리 제어하려 해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 기어이, 기어이 대변이 삐질삐질 빠져나오더니 봇물처럼 터져버렸다. 시원하지도 않고 찝찝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내 뱃속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견디기 힘든 냄새가 퍼졌다. 이걸 어찌할 것인가? 창피했다. 혀를 깨물어버릴까? 그렇게 되면 저들은 다시 한번 놀라 자빠질 것이 아닌가? 왜 대변이 급하다면 풀어줄 것이지 안 풀어줬느냐고. 개 같은 보호사는 혼쭐이 날 것이고. 그래서 혀를 깨물어 보았다. 아팠다. 어리석은 짓이다. 내일 아침이면 이런 수모도 다 사그라질 것이라고 나를 위로했다. 그런데 왜 관장은 득달같이 달려오지 않는 건가? 유연숙의 사태가 수습이 되었는지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지나갔다. 간호사님, 저 좀 보세요. 왜요? 미안해요. 대변 좀 보게 풀어달라고 사정했지만 안 풀어줘서 그대로 실례를 하고 말았어요. 작은 거? 큰 거요. 나는 죄인처럼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허참, 오늘 왜 이래?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싸라고. 분노가 해일처럼 일렁였지만 꾹 참았다. 내가 묶일 줄을 알았나.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와 발목을 풀고 아랫도리 옷을 벗겼다. 냄새가 진동했다. 두 다리를 위로 치켜들었다. 간호사는 환희로 대충 오물을 엉덩이에서 닦아내더니 나갔다가 들어와 종이 기저귀를 채우고 다른 옷을 입혔다. 이게 무슨 꼴인가. 나는 기저귀를 찾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이것뿐이었나. 간호사의 그 다음 말도 기가 막혔다.
이젠 싸고 싶을 때 실컷 싸세요. 보호사들이 들어와 발을 다시 묶었다. 묶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유연숙은 잠에 빠졌나 보다. 처음엔 들리지 않던 코고는 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고도 처참하게 들렸다. 내가 만약 예전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확증을 잡았다면 어찌했을까? 참고 살았을까? 이혼했을까? 아무래도 전자였을 것이다. 체념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고도 남편이 요구하면 아랫도리를 벗었을 것이다. 나는 요강에 불과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공평하게 흐른다. 지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찾아오셨는가. 밖이 시끄러웠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소리, 신발을 끌며 걸어가는 소리, 스피커에서 혈압을 재기 위해 이름을 부르는 소리, 환자들이 일어났는가 보다. 발을 움직여 보았다. 절망이었다. 또다시 고통이 몰려왔다. 오늘 나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환자복을 입은 여자가 보호사와 함께 들어와 내 사지를 결박한 끈을 풀었다.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목을 주무르고 발목을 주물렀다. 결박당한 자리는 껍질이 벗겨지고 시뻘겋게 부어올랐다. 가셔서 샤워하세요. 보호사는 검은 비닐봉지를 내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비누와 샴푸, 치약, 칫솔이 들어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여자를 따라갔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단발머리에 얼굴이 귀엽게 생겼다. 굳어있던 근육들이 삐그덕거려 걸음이 쉽지 않았다. 샤워장 입구에 세탁기와 짤순이가 놓여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니 타일벽에 샤워기가 달려있었다. 관장은 왜 어젯밤에 오지 않은 걸까? 옷을 벗으며 나여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누르고 그걸 떼어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았다. 다행히 그 정황에도 신경을 쓴 탓인지 똥은 묻지 않았다. 기저귀는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뜨거운 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똥으로 범벅을 한 엉덩이를 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아직도 팔목과 발목이 저렸다. 한참이나 물을 맞으며 주물렀다. 똥 묻은 팬티부터 빨고 온몸에 비누 거품을 내고 물을 뿌리고 다시 비누 거품을 내고 물을 뿌렸다. 머리도 개운치 않아 샴푸를 두 번 발랐다. 거울을 보니 잘 보이지 않았다. 물을 뿌려 닦아냈으나 그대로여서 자세히 보니 거울이 아니라 스테인리스판이었다. 몸의 물기를 닦아내고 나약기를 붙이고 환희를 입고 나오니 날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다시 지긋지긋한 밤을 보낸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새의 방은 청소되어 있었다. 정리되지 않는 머리를 굴리며 멍청이 앉아있을 수밖에. 얼마나 지났을까? 몇 시인지 알 수도 없는데 식판에 밥과 국, 반찬 세 가지가 나왔다. 그래도 기도원 식사보다는 나았다. 어젯밤에도 굶었던 터라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병실을 배송받았다. 사무실, 침대가 12개, 모두 환자들이 있었다. 샤워장을 안내했던 여자가 내 침대 시트를 깔아주고 베개와 담요를 침대 끝에 놓아주었다. 그녀가 사무실 실장이란다. 기도원의 방장과 이름만 달랐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누워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침대에 걸터앉은 내게 그녀가 물었다. 조울증이래요. 오래 계셔야겠네요. 왜요? 대개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환자들은 몇 달씩 있더라고요. 말장한데도요? 말장한데 왜 오셨어요, 그럼? 그녀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정말 말장한데 왜 왔을까? 나는 이들의 입장에 맞추기로 했다. 남편이 보기에 정상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정말 전화할 수 없나요?
정신병원 처음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름은 김동미, 32세. 그녀의 침대 앞에 들어온 날짜와 주치의 이니셜, 나의 이름 등이 적힌 표차를 붙어있었다. 입원 후 보름 동안은 전화가 안 돼요. 환자의 안정기간이라나요? 면회도 안 되고 퇴원도 보호자가 와서 데려가야 할 수 있어요. 기도원이나 별로 다를 게 없었다. 병실은 대체적으로 깨끗했다. 창문에는 기도원보다 굵은 창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 교도소처럼 갇혀 지내야 하는 폐쇄병동임을 실감케 했다. 기도원과 다른 건 예배가 없다는 것과 침대가 있다는 것이었다. 밖을 내다보니 시내 한복판인 듯 8차선 도로가 빽빽한 건물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서울은 아닐 것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인천이에요. 그래, 어제 차로 달린 시간을 생각하니 인천쯤인 것 같았다. 첩첩산중이 아닌 것만도 다행이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내가 물었다. 알코올이에요. 이 방의 반은 알코올이에요. 나머지는 우울증, 정신분열,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 의외로 많은데 놀랐다. 그럼 환자는 아무 연락도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보호자 처분만 기다려야 하나요? 네. 특별한 경우에 주치 면담 시에 얘기를 하면 간호사가 전화를 보호자에게 해줘요. 만약에 말이에요. 아무 병도 없는데 보호사의 억하심정일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정신병원의 생리를 악용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데 환자가 억울하게 사기는 들어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꼼짝 못해요. 없는 병도 만들어내는 곳이 정신병원이에요. 바람난 여자 혼내준다고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혼 안 해준다고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입원시킬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술을 마시게 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위장을 하는 거지요. 아무리 환자가 얘기해본들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환자 말은 절대 믿지 않아요. 오로지 보호자 말만 믿는 거지요. 여기 무서운 곳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말도 말아요. 별의별 사연들이 많으니까.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재산 안 물려준다고 집어넣었다가 도장 찍어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얼마 안 있다가 틀림없이 다른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석 달째 들어가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이제 그만 퇴원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내 말을 들어줘야 말이지요. 오직 의사 말만 믿고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의사는 오래 붙들어 놓으려고만 하고요. 그래야 병원이 돈 벌지 않겠어요? 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병원이 악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을 나서니 삥 둘러서 병실이 있고 가운데에 여러 개의 탁자와 탁구대, 한쪽 벽면에 텔레비전이 있었다. 투약 시간이었다. 모든 환자가 컵에 물을 떠놓고 침대에 앉아 기다렸다. 간호사도 보호사도 간밤의 그들이 아니었다. 교대를 한 것이리라. 간호사는 약이 칸칸이 들어있는 수레를 밀고 다니며 약을 나누어 주었다. 보호사는 환자가 약을 먹었는지를 입을 벌리게 하여 확인하며 따라다녔다. 내 차례였다. 간호사가 약봉지를 뜯었다. 내게 손을 내밀라고 했다. 내가 물었다. 무슨 약이에요? 주치 처방에 따른 약이에요. 안 먹겠어요. 아니 왜요? 간호사가 눈을 휘둥그레떴다. 주치가 환자도 보지 않고 약을 처방해요? 일반적으로 조울증에 해당하는 약이에요. 나는 조울증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여기 입원시킨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혼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 인명구조단이라 쓴 앰뷸런스에 강제로 태워져
영문도 모르고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원에 이런 식으로 끌려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목사인 기도원 원장은 구속되었어요. 병원장에게 똑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를 나가는 날 불법 감금으로 고발하겠다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출근할 사람이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라면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겠어요? 바로 그저께까지 공공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또 부르짖게 얘기했다. 믿는 구석도 있었다. 관장은 이미 여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알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죠.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나가자 김동미가 바로 내 침대로 건너왔다. 언니, 보호실에 끌려가서 묶여요. 저 사람들 비비 건드려 봐야 언니만 손해야. 어지간하면 먹지 그래요? 내가 묶여 있던 방이 보호실인가? 김동민은 나를 언니라 부르며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환자도 보지 않고 입원시키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어젯밤에 내내 묶여 있었어요. 자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아니, 어떻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자해 여부를 판단하여 똥오줌도 못 가리게 묶어놓느냔 말이에요. 언니, 여기 무서운 곳이라고 했잖아. 환자의 권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아무리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빨리 퇴원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야. 세상 참 뒤집어질 것 많네. 이런 정신병원도 뒤집어서야 해.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다 정신병원에 넘기는 인명구조단인가 하는 곳도 뒤집어서야 하고, 환자를 돈으로 계산하는 이런 썩어빠진 병원도 뒤집어서야 해. 언니, 조용해요. 언니가 몰라서 그래. 이 사람들, 언니가 고발한다 해도 눈썹 하나 까딱 않을 거라고요. 나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나의 분노는 어젯밤을 꼬박 새며 키운 분노였다. 스피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다솜님, 간호사실로 와주세요. 간호사실 앞으로 가자. 보호사가 상담실이란 곳으로 안내했다. 아무도 없었다. 기다리세요. 주치의 선생님 면담입니다. 한참을 기다렸다. 지루해질 만큼 화가 날 정도로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나 서성거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다솜 씨, 앉으세요. 안경을 낀 잘생긴 얼굴이었다. 피부도 하얀데다가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내 또래나 될까? 중키의 체격도 알맞아 전형적인 귀족 스타일. 그의 왼쪽 가슴에는 박영식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제가 조울증이라고요? 환자도 안 보고 어떻게 그리 판단할 수 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남편께서 그러시더군요. 갑자기 과대망상에 빠진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는 내 보호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 끌고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 강제로 입원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혼에 합의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혼엔 합의하셨다지만 아직 호적 정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호자로서 자격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차 싶었다. 참으로 야비했다. 이미 이혼에 합의했으면 그만이지. 아직 호적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이용하다니. 그럼 그렇다 쳐요. 제가 과대망상으로 보여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해 보여요? 환상을 찾아서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제가 똑바로 말씀드리지요. 그래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쉽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그와 합의해서 나는 집을 나와 새로 집을 사 혼자 살며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는 분했던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이미 헤어져 놓고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더군요. 자기가 나를 잊을 때까지, 배신감이 사그라질 때까지 만나지 말라더군요. 그렇지만 나는 만났어요. 그게 이곳에 강제로 입원시킨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이 병원은 그 사람의 분풀이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기도원에 강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원은 나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번의 강제 입원도 분명히 인권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가 개입됐습니다. 제가 어째서 수갑에 채워서 끌려와야 합니까? 그리고 이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말만 듣고 입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 어째서 제가 자해를 할 거라 판단하고 꽁꽁 묶어놓습니까? 대소변이 마려워서 그렇게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그냥 싸라고 하더군요. 그 수모를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선생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제 입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 병원을 고발하겠어요. 의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정다솜 씨는 남편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요. 조울증이나 과대망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환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보호자께서는 입원을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의사에게 귀속말로 무언가를 얘기했다. 의사는 불이 나게 나갔다. 간호사는 내게 병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병실로 들어가니 김동미가 내게로 왔다. 뭐래 언니? 사실대로 얘기했지? 나는 병도 없는데 강제로 끌려왔다고. 그녀가 말을 놓자 나도 놓았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나? 그렇지. 여기서는 보호사와 주치의가 왕이야. 이 병은 고발한다고 그랬어. 설마? 아니야. 나는 정말로 고발할 거야. 마구잡이로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받아들이는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야? 감옥은 죄나 지어서 들어간다지만 여기는 그것보다 더한 곳이야. 왜 생사람을 잡아서 밤새 묶어놓느냐고. 언니 되게 용감하다. 여기 환자들도 마찬가지야. 병원이 부당하게 대우하면 아무리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환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병원이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병원을 위해 환자가 있는 것처럼 되었어?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생각해도 자신 없는 말이었다. 환자는 약하고 병원은 강하다. 법도 아직 환자보다 병원 편일 것이다. 요즘 생겼다 하면 정신병원이라는데 지금 있는 전국의 정신병원만도 몇 개인가. 나와 같은 식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고통을 받았을지,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을지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알코올 중독자라고 죄인 취급만 받지 사람 취급이나 해? 이것도 신체적 질병이라는데 말이야. 마시지 말라는 것을 마셨으니 할 말도 없고 주위 시선도 따갑고 살맛도 안 나. 내가 이 나이에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한심할 뿐이야. 세상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남편 보기도 부끄럽고 어린애들 보면 죄책감만 들어. 기운 내. 향수기처럼 동미도 죄책감에 자신을 학대하는 것 같았다. 난 첫사랑에 실패했어. 너무 못 있겠더라고. 마음에 없는 결혼하고 나서 술에 빠져들었어. 남편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선 안 되지 하면서도 정이 부지를 않아. 남편도 불쌍하지. 나 같은 년 만나 마음고생 많이 했어. 여기서 나갔을 땐 다시 안 마셔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남편이 의사 말만 듣는다고 나는 원망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희망을 갖는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듣겠어? 어사 말을 듣겠어? 나는 남편하고 그거 할 때도 목석이야.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아, 여사들은 이렇게 착한데 남자들은 왜 여사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누구의 말처럼 사람 사는 게 행복한 모습은 비슷하지만 불행의 모습은 천차만별이구나. 언니, 혹시 보호실 가게 되는 거 아닐까? 나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야. 수첩이나 줘. 전화번호 적어줄 테니까 나오면 전화해. 언니, 꼭 나갈 것처럼 얘기하네.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말했다. 나는 나갈 거야. 직감이라는 게 있다. 주치의가 면담 도중에 그토록 허겁지겁 나갔다는 건 내 문제가 분명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간호사가 직접 와서 하는 말. 정다솜님, 퇴원입니다. 퇴원이라는 말조차 불쾌했다. 나는 입원한 적이 없이 불법 감금만 당했으니까. 동민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정신병원에서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래. 동미, 힘내. 잘 가요, 언니. 나는 병실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간호사를 따라갔다. 간호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의 어느 방으로 들어갔으는 철제함에서 내 옷과 반지를 꺼내주었다. 고생하셨어요. 나는 어젯밤의 지옥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대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병원 시스템이 문제지. 옷을 다 갈아입자 그녀는 나를 데리고 또 다른 방의 문을 열며 말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방에는 오빠와 관장과 연희와 경찰관이 함께 있었다. 나는 오빠 품에 안겼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 사람 이렇게 안 보았는데 이제 나도 성질이 나는구나. 오빠는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다솜아, 그만 울어. 너 출근해야지. 내가 도서관에 전화해 놓았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오후에 출근할 거라고. 연희의 도서관이라는 말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래, 출근해야지. 그러나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연희와 포옹하고 관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경찰이 그런 나를 묵묵히 보고 있었다. 역시 정다솜 씨는 우리 도장의 슈퍼우먼이십니다. 관장은 활짝 웃었다. 나도 눈물을 찍어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다. 나는 이 병원을 고발할 거예요. 당연하지. 연희가 맞장구를 쳤다. 서둘러야 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뻔뻔스럽게도 내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과한다고 내가 고소를 안 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치의는 봐야 했다. 그 방을 나와 안내하는 곳에서 박영식의 방을 물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내하는 아가씨는 인터폰을 들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장 되세요. 나는 당당했다. 그의 놀란 아가씨는 손으로 복도를 가리켰다. 그 방을 향해 전진했다. 그리고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어서 쳤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박영식 씨, 이게 환자를 돌보는 병원입니까? 인권을 유린하는 현상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염치가 없어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의사 자격증을 따고 선수하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병원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섰다. 다솜아, 왜 나는 너를 흉내내고 싶을까? 너 너무 멋있어. 웃기지 마, 연희야. 나 지금 초죽음 상태야. 알았어. 지금 어디로 갈래?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 떼야지. 나는 경찰관에게 물어 다른 병원으로 가서 뻘겋게 부풀고 껍질이 벗겨져
피가 돋아난 발목과 발목을 보여주며 진단서를 뗀 다음 경찰서로 가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또한 마구잡이로 내게 수갑을 채워 병원에 인계한 앰뷸런스도 조사를 부탁했다. 관상은 어젯밤 나역의 신호를 받고 바로 연희에게 전화한 다음 병원을 확인했단다. 그러나 나와 서로 남남인 그로스는 어쩔 수가 없어 연희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내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오빠에게 전화하게 했고 광주에서 부랴부랴 올라온 오빠를 아침에 같이 만나 경찰을 대동하고 병원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빠가 최이사를 만나고 가겠다는 것을 나는 말렸다. 내게 맡겨두라고. 도서관으로 갔다.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도서관장에겐 발목과 손목의 상처를 보여주며 알리고 싶지 않은 불행한 일이라고만 얘기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지금이라도 오신 걸 보니 그 불행을 이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피곤해 뵀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시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살피고 전기 간행물실로 가니 뜻밖의 예린이와 성아기가 있었다. 애들은 잡지를 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입을 크게 벌려 활짝 웃었다. 나는 애들에게 손짓하곤 밖으로 나와 그늘의 의자에 앉았다. 애들이 내게 달려들었다. 내 새끼들.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든지 어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든지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어. 아,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너희는 아빠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내가 울어대자 같이 눈물을 찔끔거렸다. 예린이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어, 그래. 많이 아팠어. 아파서 전화도 안 받은 거야? 전화했었어? 너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겠구나. 전화기는 최이사가 가져간 가방 속에 있었다. 몇 번이나 했는데 엄마는 아프면 우리한테 전화를 해야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해? 성아기가 어른스럽게 나를 나무랐다. 너희들이 걱정할까 봐 그랬지. 다음부터 아프면 전화할게. 알았지? 엄마, 점심은 먹었어? 예린이가 화장도 안 한 내 얼굴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물었다. 밥맛이 없어서. 예린아, 내가 사줄래? 우유하고 빵하고? 알았어, 내가 매점에 갔다 올게. 예린이 뛰어가고 성악인 여전히 내 품에 있었다. 엄마, 왜? 내가 엄마랑 살까?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가 불쌍해 보여. 성악이 내가 또 나를 울리느냐. 아들아, 그 아름다운 순수를 오래도록 잃지 말아다오. 성아가, 어? 엄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잖아. 내가 엄마랑 살면 아빠가 불쌍해서 안 돼. 그럼 앞으로 절대 아프지 마.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아기는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그렇게 아들과 약속을 했다. 절대 아프지 않기로. 예린이는 헐레벌떡 우유와 빵을 내밀었다. 그리고 성아기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밤새껏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피곤했지만 그 피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퇴근하여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돌아오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최이사에게 전화는 해야 했다. 약국에도 들를 겸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1층 상가를 도는데 갓길에 차를 대놓고 최이사가 내리는 게 보였다. 병원에서 진즉 전화를 했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했으리라.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로 곧장 걸어왔다. 차 속에서 나를 본 모양이다.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침통한 표정은 여전했다.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내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았다. 그가 가방을 내밀었다. 말없이 받았다. 별 생각이 다 들며 못난 인간이라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 그냥 돌아서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의 심정은 어떨까? 기도원이나 정신병원에 감금시켜 팔다리 묶어놓고 버리는 일방적 게임을 즐기려던 구상이 번번이 좌절되고 도리어 곤란한 처지가 된 나의 신출 기모를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들어간 약국문을 닫으며 보니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았다. 가스총과 휴대전화와 지갑이 고스란히 있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 약사는 증상을 얘기하자 몸살이라며 이틀분의 약과 쌍화탕을 봉투에 담아주었다. 약국을 나오면서 보니 그는 나만큼이나 힘없는 발걸음을 승용차 쪽으로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그가 다시는 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자그마치 수표로 2억이었다. 병원에서의 하룻밤이 몸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주었는지 추스르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그래서 도장에도 나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수요일, 휴일이 되어 연이의 시간에 맞춰 도장에 나갔다. 그동안에도 관장은 매일 전화로 내 건강을 염려했다. 도장에 들어서자 연희는 깡충깡충 뛰며 나를 반겼다. 관장도 환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연희는 나를 끌고 휴게실로 들어갔다. 이제 괜찮니? 최이사 이제 다른 김이 없고? 없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 연희는 내가 최이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다. 최이사가 내게 돈을 준 것도 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이제 완전히 막내린 기분이겠네. 맞아. 그런데 너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게 뭐니? 수진이가 터졌어.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단다. 수진이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수진이는 병원 사건 이후 통화했을 때 나만 걱정했었어. 너한테 했겠니? 벌써 방학 전의 일이란다. 그런데도 우리한테 이제야 얘기한 거야. 문제는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대. 그거야 당연한 수순 아니니? 학교에 소문이 퍼졌는데 남편이 모르겠어? 아무리 다른 학교지만 벌써 귀에 들어갔겠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한대요, 글쎄.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웃기는 건 그 소문이 퍼지면서 수진이가 학교에 나가지도 못했단다. 교장이 나오지 못하게 하더래. 체육 선생은 그대로 수업을 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진이 학교가 남녀공학이잖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대나? 특히 여학생들이 더 그런다더라. 교장이 학교를 옮기게 해줄 거라나 봐. 요즘이 방학이라 얼마나 다행이니? 학생들 탓할 거 없어. 그 밥에 그나물이지. 여자의 불륜을 용납하지 못한 풍토에서 자란 애들인데 오죽하겠어? 수진이가 빨리 마음을 정해야 해. 어떻게? 갈라서야지. 말이 쉽지. 남편이 같이 살겠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남자의 머릿속에 박힌 불쾌함이나 분노는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니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부부관계는 청산하는 게 100번이고 나. 남자마다 다르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 내 말이 맞을 거야. 하긴 어련히 알아서 처리하려고 그 영리한 애가? 맞아. 수진이 문제는 당사자가 풀 수밖에 없어. 해숙이는 잘 살지? 걔? 바야흐로 해숙이의 계절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지 몰라. 해숙이는 그럴 거야. 뭐든지 시원시원하잖아. 우리 언제 총집합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자. 수진이,
사로잰 듯한 수학선생 수진이도 어쩔 수 없구나. 수진은 그랬었다. 만약에 남편이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에 결국엔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용서를 빌어야 하지만 불륜은 마약과 같은 거라 다시 또안 그러겠느냐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속 편하지 않겠느냐고. 어째서 남편이 알 때까지 여자들은 요양수를 바라고 있는 걸까? 남편이 모르는 한 계속 바람을 피우다가 늙어서 성욕이 사그라지면 남편과 말년을 보내겠다. 운동을 끝내고 나올 때 관장은 귀에 손을 대고 이따 전화하겠다는 사인을 보냈다. 나는 웃어주었다. 그런데 연희와 이런 저녁을 먹을 때 강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도 거의 매일 전화를 했다. 당분간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했다. 나는 나를 구속하려는 남자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전화를 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더니 찾아온다는 것을 말렸다. 나 이제는 정말 만나지 않을 생각이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그가 그럼 그만 만납시다 하고 말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다. 사랑하는 것도 죄인가? 소유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 친구와 식사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피곤하군요. 강준호 씨, 이만 전화 끊을게요. 강준호는 질투심이 강한 남자라는 것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도 불쾌한 모양이다. 부인으로부터 받은 모욕과 상처가 커서 그런가. 친구라니까 생각도 없이 남자가 아니냐고 묻는 것 자체가 피해의식의 발露가 아닌가.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가. 여자의 질투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게 달빛이라면 남자의 질투는 햇빛일 것이다. 강준호의 질투는 더 강해서 여름날의 쇠약볕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도 내 내면에서는 싫다는 느낌보다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쩐 일인가. 내가 강준호를 다시 만나는 것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좀 찝찝하다. 나도 고심 중이야. 내가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면 깨끗이 물러날까? 물러나지 않으면 난 강준호의 부인도 애인도 아니야. 말은 그렇게 쉽게 했지만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오피스텔로 돌아와 주차시키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준호가 서성거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에게 오피스텔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그날 여의도에서 그를 만나고 돌아오던 날 오피스텔로 들었으며 백미러로 본 검정의 구스가 강준호의 차였단 말인가. 내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던 날 말이다. 이건 약속 위반이다. 더 알려고도 하지 말자는 우리의 몸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내 말에 그는 분명 그럽시다 했었다. 나는 돌아섰다. 그는 나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나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피스텔을 알아버렸다. 그에게 걸어갔다. 여긴 웬일이에요? 만나러 왔어. 어떻게 여길 알았느냐고 묻지 않겠어요. 몹시 불쾌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할말 있으면 다음에 봐요. 정다솜 씨,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준단 말이요? 나는 사랑 노름이나 하자고 강준호 씨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요. 우리는 몸친구일 뿐이에요. 몸이 원해서 왔어요. 내 몸은 오늘 원치 않아요. 그럼 됐죠? 알겠어. 더 이상 고집피지 않겠소. 안녕히 가세요. 나는 엘리베이터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리고는 꼭대기층을 눌렀다. 그런 다음 7층까지 끌어내려왔다. 내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강남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간절함으로 왔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죄의사의 집착을 보았으니까 복잡해지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개입하는 건 싫다는 거다. 나는 단순한 걸 원한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좋은 감정으로 섹스하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고 그러면서도 강준호를 대하는 내게서 위선을 느꼈다. 그따르고 속달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다솜아, 몸은 괜찮아졌어? 어, 오늘은 연이랑 같이 운동도 했어. 너 어떻게 된 거니? 연이가 얘기했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집에 없어. 아직도 냉전 중이야. 심사숙고 하겠지 뭐. 너는? 갈라서야 되지 않겠니? 내 경우를 봐서 말하는 건데 먼저 이혼을 요구하니까 여러 가지로 피곤하더라. 결국은 이혼할 거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하나 봐. 빌고 또 빌어도 남편이 용서할 수 없다는 식이어야 후련한가 봐. 내 말은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난 그래서 숨죽이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 친구들 다 이혼하는 거 아니니? 분류는 이혼을 전제하게 돼 있어. 새학기 되기 전에 모든 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학교도 이혼도. 그런데 너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래야지. 최이사도 내가 미스터리일 거야. 작정하고 벌인 일이 일방적인 K-오페가 됐으니 말이야. 그렇게 난리친 최이사가 어쩐 일로 위자료를 주었지? 나도 몰라.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아이들 위해서 쓸 거야.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나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 몫이야. 정말 다솜이다운 생각이다. 나도 경수가 걱정돼. 제 아빠를 왈칵 좋아하지 않거든. 경수는 수진의 외아들이다. 그건 경수한테 맡겨. 중학생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불륜이 일상이 되면 이혼의 시대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다. 인식의 변화이며 그 변화는 문화를 낳는다. 연애 결혼이 일상화된 것은 40년밖에 안 되었다. 그 전에 여자가 연애한다면 집안 망신이었다. 죽자 살자 반대했다. 지금의 불륜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그때도 남자의 연애와 여자의 연애를 바라보는 눈은 천지 차이였다. 남자의 연애 상대가 여자인데도 지금도 그런가? 여자가 연애 상대도 없다면, 애인도 없다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다. 나는 믿는다. 반란이 혁명일 수 있듯이 여자의 불륜도 일상이 될 것임을. 9시가 못 되어서 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서슴없이 물러나는 사람이다. 그와의 미래도 꽤 되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 섹스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은행 앞으로 나갔다. 무소는 미리 와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관장님 가시고 싶은 대로 가세요. 식사는 하셨죠? 네. 날도 더운데 한강은 어떨까요? 갑자기 생각났지만 그를 떠댔다. 나는 무소 속에서 하는 섹스가 좋았다. 그는 거의 내 말을 쫓는 편이었다. 무소는 여의도 쪽으로 달려 한강 둔치로 빠졌다.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들의 눈을 속이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더군다나 야밤에 관장은 강쪽을 향하여 차를 댔다. 밤이고 염유리는 썬팅이 되어 있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턱이 없을 것이다. 관장은 에어컨을 끄지 않았다. 강 북단에는 셀 수 없는 불빛이 어른거렸다.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의자의 등받이를 눕혔다. 정념을 사려기 위해 예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 야릇한 흥분을 나는 좋아한다. 그동안 힘들었죠? 덕분에 이렇게 말썽하잖아요.
관장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내 몸에 익숙해져 있었다. 입술을 교환하고 그가 젖가슴을 애모하자 나는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퍽 하며 옆유리가 박살이 났다. 그와 동시에 관장은 번개처럼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또다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쏟아지면서 야구 방망이가 안으로 쑥 들어왔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앞좌석으로 기어가 가방 속에서 가스총을 꺼내들고 밖으로 나갔다. 세 명의 덩치들이었다. 그들은 각기 손에 방망이와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는데 이미 한 명은 꼬꾸라져 있었다. 두 명이 관장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관장의 적수가 아니었다. 관장이 살짝 피함과 동시에 발차기를 연거푸 했는가 싶었는데 한 명 또 한 명이 연이어 쓰러졌다. 관장은 쓰러진 그들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날렸다. 차례대로 그 시간이 1분이나 되었을까. 그들은 상대를 잘못 만난 것이다. 관장은 쇠파이프와 방망이를 무소에 넣고는 그들을 무릎 꿇렸다. 그들의 뺨에 관장의 손바닥이 철석철석 몇 차례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켰다. 멀리 떨어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그들의 얼굴이 차츰 피로 얼룩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찔했다. 우리가 만약 옷을 벗고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관장의 알몸으로도 이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도대체 왜 우리를 공격했는가?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보아 단순한 불량배들은 아니라 생각되었다. 관장의 화가 잔뜩 난 목소리가 그들에게 떨어졌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공격했어? 그들은 아무 소리를 안 했다. 그러자 관장의 발이 그들의 배에 정통으로 꽂혔다. 그들은 퍽퍽 쓰러졌다. 다시 묻는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공격했나? 가운데 있던 덩치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럼 저 여자분과 함께 있어 그랬나? 그렇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또 최이사? 누가 그랬나? 누가 시켰어? 관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아무 말을 않는 대가로 관장의 손바닥에 의해 얼굴이 휙휙 돌아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관장이 차에서 카메라를 가져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찍었다. 덩치는 컸지만 앳된 얼굴들이었다. 나는 말보다 주먹에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난 너희들을 지금부터 병신으로 만들 수도 있어. 쇠 파이프나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다는 것은 목숨까지 노리는 야비한 폭력이야. 너희들도 잘 알겠지. 너희는 셋이고 나는 비무장이야. 너희들이 병신이 돼도 나는 정당방위라는 게 인정이 될 거야. 증거는 내게 있고. 그러자 세 명이 동시에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시킨 놈이 잘못이지. 누가 시켰어? 저희 형님이 어떤 분을 만나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야? 관장의 말에서 엄청난 힘을 느낄 수가 있었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 여자분의 오피스텔을 지키고 있다가 만약 남자분을 만나게 되면 뒤따라가서 혼내주라 했습니다. 여자분은 다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차가 뭐였어요? 번호는 알아요? 내가 났었다. 나 때문이었다. 최이사의 차는 그랜저고 강준호는 에쿠스다.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멋진 신사분이셨습니다. 안경을 끼고요. 아, 바보 같은 사람.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끝났다. 안타까웠다. 최이사는 안경을 끼지 않았고 강준호는 안경을 꼈다. 나는 처음에 너무나 쉽게 최이사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가 또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가 가방을 준 그날 더 이상은 날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 믿음이 깨진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관상이 내게 물었다. 알마나오? 네. 관상의 얼굴이 덩치들에게 돌려섰다. 대가는? 먼저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공하면 100만 원 더 받기로 하고요. 어디서?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요. 언제? 모릅니다. 형님께 전화해야 합니다. 지금 전화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하라니까? 그들은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괜찮아. 너희 형님도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가 이재이라고 전해. 그러면 알 것이다. 만약에 모르면 너희 형님의 형님에게 물어보라고 해. 그리고 너희들을 사주한 사람에게 지금 나오라고 해. 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한 덩치가 전화를 걸어 시킨 대로 말하고는 전화기를 관장에게 넘기며 쩔쩔맸다. 누군가?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니? 내 귀에 또다시 이런 짓거리 한다는 소리 들려오면 각오해라. 그 작사 너 아는 사람이냐? 지금 전화해. 관장이 전화기를 끝내고 그들에게 말했다. 앞장서 뒤따라갈 테니까 그 작자가 나올 거야. 가서 만나. 그들은 관장의 말이 끝나자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는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떠났다. 우리도 뒤쫓아 따라갔다. 나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나는 그에게 빚만 지고 있다. 아닙니다. 저는 진적부터 다솜씨의 수호신을 사칭했습니다. 그자 잘 알아요? 묻지 말아주세요. 아참,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만 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알려주셔야죠. 그건 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는 곧 후회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강순호가 엄청나게 미웠지만 그를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까진 없었다. 더군다나 관상에게. 그러나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달리 말한다는 것도 우스웠다. 관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이세이가 무슨 뜻이에요? 하하, 이거 참. 제 닉네임입니다. 잉글리시 젠틀맨이라는 약자지요. 옛날에 남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영국 신사라고. 형님이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요? 죄송합니다. 묻지 말아주세요. 그도 내 흉내를 내며 껄껄 웃었다. 그들이 탄 승용차는 여의대로를 지나 색강을 넘어 영등포 쪽으로 다가가 오른쪽으로 들더니 고가도로 밑에서 멈추었다. 틀림없었다. 그 차 옆으로 강준호가 다가서고 있었다. 관장은 속력을 내어 검은 승용차 뒤에 무소를 바짝 붙였다. 승용차에서 덩치들이 내리자 그들을 본 강준호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피투성이 얼굴에서 사태가 여의치 않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애워쌌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 관장님은 여기 계세요. 나는 무소에서 내려 강준호에게 다가갔다. 그가 마침내 나를 발견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죽을 상이었다. 나를 봐요. 이 비겁한 사람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들은 차에가 있어요. 나는 덩치들에게 자리를 비키라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게 참기 힘들었소. 부끄럽소. 나는 몇 번이나 당신에게 얘기했어요. 머리로 만나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나 소유당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에게 키스한 게 아니라고, 사랑 노름이나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야비하고 비겁해요. 나는 한번 당하면 복수한다는 걸 아시죠? 그 말과 함께 갈고 닦은 정권으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허리를 움츠렸다. 요리가 야구 방망이에 박살나던 광경을 떠올렸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의 배를, 가슴을, 허벅지를 발로 주먹으로 마구 내질렀다. 그는 그대로 서서 고스란히 맞고 있었다. 내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내 몸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함께 있으면 설렘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사코 부정했지만 속절없이 끌려가고픈 사람이었다. 나의 위선을 확인한 그게 사랑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은 몰랐다. 그게 억울했다. 억울해서 뺨을 갈겨버렸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게 죄냐고 힐난하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참담할 것이다. 이 상황에 빠지던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경멸에 찬 실수니. 당신은 법을 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당신이 저런 똘마니들을 시켜 테러를 자행해요? 당신을 만난 게 죄요. 나도 이러는 내 자신이 싫어 미치겠소. 나는 당신과 오래도록 만나고 싶었다. 그런 나의 희망을 무참하게 만들어 버렸다. 미웠다. 주먹을 날렸다. 그의 배에 폭. 나는 당신과 소설을 쓰고 싶었다. 불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왜 욕심을 부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가? 이 바보야, 퍽. 당신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내 길을 간다. 미웠지만 한편으론 그리웠다. 당신을 다시 만날 것 같은 느낌에 불륜에 계속 키스할 수 있었다. 퍽. 내 몸은 당신으로 인해 진정으로 눈을 떴다. 내가 머리를 거부하고 몸을 선택한 것은 당신 때문이었다. 퍽. 당신은 아는가? 위세의 절규를 너무나 뜨거운 피, 너무나 타는 마음, 너무나 빠른 환멸을 퍽. 당신은 말했다. 나의 환상을 환멸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 환멸을 환상으로 바꾸었는데 당신은 다시 환멸을 몰고 왔다. 퍽. 나는 울었다. 그를 때리며 울었다. 그와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움에 울었다. 남자의 소유욕과 집착이 내게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지 못한 그가 미워 울었다. 주먹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그도 밉고 때리는 나도 미웠다. 그만하시오, 정다솜씨. 어느새 관장이 와서 나를 말렸다. 못 이기는 척 돌아섰다. 나는 지쳤다. 무소로 돌아와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차에서 내려 부동자세로 관장의 말을 듣고 있는 새 덩치 앞으로 갔다. 자,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관장이 말했다. 받아라. 그 돈은 천사의 돈이다. 그리고 어서 가. 그들은 황송해하며 돈을 받자마자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관장에게 큰 절을 하고는 차를 몰고 날아가 버렸다. 나는 일그러진 강준호 앞에 다시 섰다. 당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미안하오. 내가 바보요.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나는 돌아섰다. 생각할수록 그가 미워서 바보 같은 짓을 한 그가 안타까워 미칠 것만 같았다.
관장님, 가요. 그럽시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강준호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씁쓸하네요. 관장이 기어를 움직이며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관장의 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은 11시가 넘었다. 차유리는 박살이 났고 그가 귀가할 시간은 한참이나 지났을 것이다. 모소는 영등포역에서 방향을 틀어 오목교 근처 카센터 앞에 섰다. 여기는 내가 잘 아는 집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유리를 새로 끼워 놓을 겁니다. 다솜씨, 그냥 들어가실래요? 관장님 시간 없으시잖아요. 저는 상관 말아요. 그렇다고 다솜씨에게 부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술 한잔 해요. 좋습니다. 차도 못 가져가니까 잘 되었네요. 우리는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로 갔다. 한낮의 후끈한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밤이었다. 우리는 고추장 불고기를 볶아 소주를 마셨다. 그가 말도 없이 넉 잔, 나도 말없이 석 잔. 우리 사이에는 애당초 말이 필요 없었다.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관장의 손을 끌었다. 모텔은 어디나 많았다. 불륜의 일상을 대변하듯이 우리는 좀 깨끗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 쉬었다 가실 거예요? 잠이 고픈 듯한 뚱뚱한 부인이 방 있느냐는 내 말에 그렇게 물었다. 쉬었다 갈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다. 쉬었다. 참 편한 말이다. 2만 5천 원입니다. 지갑을 꺼내 계산하고 방 열쇠를 받았다. 301호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3층도 엘리베이터다. 나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관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입술을 열어 혀를 길게 내밀었다. 관장은 허겁지겁 그걸 탐했다. 엘리베이터가 섰어도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어도 놓아주지 않았다. 셔츠를 걷어올리고 브레이지어를 벗겨내리고는 이제는 젖을 물었다. 바지도 벗고 팬티도 벗었다. 그는 젖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혁대를 풀고 바지를 벗겼다. 그의 셔츠를 걷어올리고 벗길 때야. 그는 잠시 입을 떼었다가 다시 물었다. 그를 침대로 이끌었다. 내가 푹신한 침대에 바로 누울 때까지도 그는 젖을 물고 놓지 않았다. 그의 입은 집요했다. 그의 등을 쓰다듬고 얼굴을 매만지고 목을 휘감고 머리에 입을 맞추자 그는 비로소 젖에서 입을 떼고 아래로 내려가 허벅지며 손가락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그의 허리를 틀어 그의 다리가 내 머리 쪽으로 오게 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눈앞에 있었다. 입에 넣었다. 듣던 육구 자세였다. 우리는 경쟁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몸이 참아내지 못했다. 아래로부터 저릿저릿 하더니 끝내 사지러졌다. 관장의 머리를 짓누르며 진저리를 쳐야 했다. 그의 혀가 입술이 더 움직인다면 나는 녹아서 없어지리라. 이대로 잠들고 싶다. 그가 팔베개를 해주었다. 나를 안고서 엉덩이를 허리를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손가락을 배를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내 몸이 꿈틀거렸다.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가 내 엉덩이를 잡아당겼다. 그의 손가락은 내 손가락에 대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목적인 것,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끄러져 들어올 때의 기분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가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고, 그가 잡아당기고 내가 잡아당기고, 나의 절정이 없기를, 그의 사정이 없기를, 절정 전야가 영원하기를 바랐으나 당신도 어서 당신도 우리 함께 해요.
가물가물했다. 천정도 커튼도 불빛도 심지어 그의 얼굴까지도 황홀하게 가물거렸다.